뭐야 이거? 나 이거 이게 낙지 아니에요? 낙지 되게 조그만해. 뭐라고요? 쭈꾸미요. 쭈꾸미. 우리 많이 먹어요. 양반 지금 나 보고 낙지라고 했어? 나 쭈꾸미요. 쭈꾸미. 왜 그래요? 아니 안 잡았으면 될 걸 잡아가지고. 봄철엔 쭈꾸미 축제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서천의 특산물입니다. 네, 쭈꾸미는요 서천에 많이 나오고 쭈꾸미가 서천에 유명해요. 맛이 좋아요. 아 그래요? 쭈꾸미? 네. 쭈꾸미 좀 먹을까요 우리?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그냥 지나겠어? 서천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맛? 많이 드려야 돼. 쫄깃한 맛이 아닌가요? 일품인 쭈꾸미입니다. 그러게요. 가을은 또 살이 많다고 들었어요. 서천의 맛을 보러 온 사람들로 식당은 이미 만석인데요. 1층에서 사온 수산물을 2층 식당으로 가져오면 구이부터 샤브샤브까지 입맛대로 요리해주니 이게 바로 수산시장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신선할까요? 쭈꾸미 샤브 나왔어요. 샤브샤브로? 저것도 맛있겠네요. 쭈꾸미 샤브샤브 대령이요. 얼마나 쫄깃쫄깃할까요? 국물도 진하고요. 흔히 제철인 봄에 먹는 쭈꾸미는 산란을 앞두어 알이 꽉 차있지요. 그러나 가을 쭈꾸미는 알이 없지만 살이 오동통하게 올랐으니 가을 쭈꾸미는 아는 사람만 먹는다는 별미입니다. 확실히 통통하네요.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육질은 물론 감칠맛까지 다 가진 가을 쭈꾸미. 샤브샤브로 먹으면 시원한 맛까지 추가요. 잘 익은 쭈꾸미는 통 크게 한 입에 양 PD 나 한 입 맞춰. 좀 쫀득쫀득하고 짭조름하고 탱글탱글하고 몇 가지 더 있는데 뜨거워서 말이 안 나와요. 진짜 맛있어요. 와. 오늘 저녁 메뉴는 가을을 담은 서천의 맛 쭈꾸미 어떠세요? 좋네요. 여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야, 진짜 맛있어요. 응. 저 가면은 엄청 경치가 좋은 데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세요. 이쪽 방향이라고요? 예, 이쪽 방향입니다. 예.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가보시죠. 이쪽 방향? 예. 가시죠. 가시죠.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올까요?